윤석열 정권과 한국 극우 세력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예, 예. 미국이 그야말로 배신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배신을 잘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미국이 의리를 지킨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어제 뉴스 보니까요. 바이든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실 이 사단이 난 게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네. 근데 바이든이 하지 마.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긴 좀 그렇지. 그럼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예 아니야 지금은. 안 돼. 그래도 이번에 그 곧 있을 나토 회의에 부르지도 않고 네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젤렌스키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손절입니다, 손절. 손절이죠, 손절 지금. 그것도 급격한 변화죠. 그전까지 나토 가입시킨다 그랬었어요. 예. 유럽도 EU도. 근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젤렌스키 어떡합니까? 이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겪는 운명이에요. 네. 미국은 그야말로 개를 부리다가 이 개가 이제 쓸모 없어지면 바로 버리거든요. 사냥개네요. 예. 네, 그렇죠. 삶아 먹는 거죠. 예. 네, 삶아 먹는 거. 아니, 삶아 먹지도 않아요. 맛도 없으니까 이제 버려요, 그냥. 아,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만 터지고 젤렌스키 날아가듯이. 네. 이게 한반도도 자칫하다간 전쟁만 터지고 윤석열 나가서 돌격대 하다가 우리는 전쟁 참화를 입고 네. 뭐 윤석열은 뭐 지 날아가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알 바는 아닙니다만 네. 거의 뭐 젤렌스키 운명대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한반도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지금 북과 미국이 강대강으로 계속 치닫다가 네네. 전쟁이 터진다 만약에 네. 그랬을 때는 윤석열은 어차피 미사일 맞아 죽잖아요. 네. 네. 그 전술핵인 미사일 쏠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용산에다가 네. 이번에도 경계경보 울렸을 때 제일 많이 대피한 지역이 용산과 강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네. 겁이 나긴 나는구나. 네. 그러니까 용산 쪽 사람들 다 아는 거죠. 날라오면 용산 쪽에 쏘겠는데 그러니까 용산은 방어도 잘 안 돼요. 청와대 비해서. 네.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날아갈 가능성도 있고 어허. 또 하나는 미국과 북이 사이가 좋아져도 문제예요. 네. 사이가 좋아져서 지금 이번처럼 네. 급격하게 선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 예, 시진핑 만나듯이 가서 네네. 미국이 갑자기 북과 회담하기로 했다. 바이든이 간다. 예, 양보 간다. 네. 뭐 아니면은 트럼프 때 이루어졌던 북미 합의를 계승하겠다. 아. 이러다가 버리면 다시 만나자 하노이에서. 예, 윤석열은 아웃이에요. 그 순간 벙벙 찌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때려잡자 뭐 이렇게 나오다가 예예. 예. 갑자기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윤석열은 쓸모가 없어요. 참. 왜냐하면 북에서 회담상들이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날려야 됩니다. 아하. 나 미국이 윤석열 날리는 건 쉽죠. 네. 금방 날릴 수 있죠. 뭐 지금 젤렌스키 하는 거 보면은 네네. 와 진짜 네네. 젤렌스키 막 어젯밤에 울었을 것 같아요. 네. 네.